네, 479페이지 세 번째 무슨 부담? 위험 부담하겠습니다. 대가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하는 얘기예요.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 하면은 파는 사람은 매도는 어떤 채무를 부담하죠? 파는 사람은 무슨 채무? 목적물. 넘겨줄 뭘 부담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사는 사람은? 돈 줄 뭐가 있어요? 네, 돈 줄 대금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쌍무 계약이라 하는 거예요. 무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대가적이죠? 그러면 이걸 을한테 대입하면은 을한테는 이거예요. 이거 채권이고 얘한테는 돈 달라는 채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의 뭐가 되고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쌍무계약 체결 후에 쌍무계약이죠. 후에 자 낙내로 건물이 화재가 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래요? 낙내로. 그러면 쌍무계약했을 때 이 계약이 뭐였고요? 성립했고 이 계약은 뭔 거죠? 달라 유효하죠. 유효가 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난 원인은 누구한테 잘못은 없고요. 갑한테 귀책 사유가 없죠.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을도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낙내로 인해서 화재가 났으니까 갑은 명칭을 뭐라 하냐면 채무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자요?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채무자고 이쪽은 저 재산권 달라는 무슨 자예요?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갑은 잘못이 없으니까 자신의 채무가 뭐죠? 자신의 채무? 뭐 주는 거죠? 이 채무가 면제받는 게 당연하죠. 그죠? 면제받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갑의 재산권 채무라는 것은 을이 이 채권을 이쪽한테 뭐 하는 거야? 던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못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채무가 면제해야 돼요? 존속해야 돼요? 잘못 없으니까 이쪽 채무도 뭐다? 면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갑은 이쪽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결국 갑께서는 누구께서는? 갑께서는 모두 날라갔고 자 누구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날라갔고 그죠? 또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뭐 달라 할 수도 없어요. 돈 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가 손실은? 그죠?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 갑이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갑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대가 손실을 써는 말이 뭘까? 위험. 예?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갑. 그러면 여기서 갑이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뭐요?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뭐라 한다? 채무자 무슨주의라 한다. 채무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을이 만약에 계약금이나 혹시 뭘 준 것이 있다면 중도금 준 것이 있으면 이건 도로 뭐 해야 돼? 도로 반환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대신 그런 갑한테 손해배상 이런 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잘못이기 때문에. 개발은 몇 조? 밑에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귀책사유 없는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채무자. 그 제목이 뭐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옆에다 쓰는 말이 뭘까요? 네? 누구도 잘못이 없고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을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달라 할 수 없고 을도 갑한테 달라 할 수 없고 서로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무슨 주의? 채무자 위헌 부담 주의.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효과만 보시면 돼요. 전부 불능. 아셨습니까? 전부 불능 A 반대급부 청구권 소멸합니다. 아셨습니까? 각자 각자 채무 채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B 기이행 반대급부 반환해야 되겠죠. 이미 준 것은 돌려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나중 문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몇 조요? 537조.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채권자 무슨 주의가 나와요? 채권자 위헌 부담 주의 나오죠? 네. 요거는 거꾸로 을이 잘못한 경우에요, 을이. 을이 뭐 한 경우? 잘못한 경우.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갔는데 화재 원인이 뭐다? 화재 원인이? 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 없는 사람의 자신의 채무는 뭐 하면 좋지만 면제하면 좋겠지만, 면제한다는 것은 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대신 이 채무는 면제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거니까. 을 채무 그대로 뭐 한다? 존속해야 돼. 존속한다는 얘기는 갑의 채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돈 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건물이 날라갔지만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돈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가 손실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부담하는 을. 을이 누구예요 여기서? 을이? 채권자. 무슨 주의예요? 채권자 위헌 부담 주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뭐다? 위헌 부담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까 여기는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는 거죠. 서로서로. 이쪽은 갑은 뭐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을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채무자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 매수인 불, 제3자 불이죠. 그러면 혹시 갑이 잘못 화재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위헌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을 때는? 갑이 불렀을 때는 위헌 부담이 아니야. 갑한테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뭐죠, 우리가? 이단어 써야지, 그때는. 무슨 불이에요? 채무 불이행. 아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행은 아까 뭐하고 연관했었죠? 동시행은?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책 면제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이 뭐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불. 이행은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을까요? 이행을 못하는 거. 이행 못하는 거 두 가지 있었잖아. 뭐? 예? 이행 지체하고. 이행 뭐하고? 어찌 하는 거 같이 해버려요. 이행 지체가 있었고 이행 불능이 있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럼 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었다 방금 전에? 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었다 방금 전에? 쌍무계약에 이거랑 연관이 있었잖아요. 뭐랑 연관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행 불능은 위헌 부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위헌 부담이라. 위헌 부담이라. 이행 불능은 매도인이 잘못해서 화재를 일으키고요. 누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갑이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무자예요. 불났으니까. 을이 무슨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화재 났으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고 돼요? 채무 불량이잖아요. 들어가서 지체가 아니고 뭐다? 불능. 이거 왜 차이가 있어요? 지체는 뭘 해야 되고 이거는? 이건 최고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이행불능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 분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코스는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똑같으면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배상?
네, 이렇게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잘못했을 때는 이행불능 들어가서 해제시키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누가? 을이. 근데 지금 위헌부담은 첫 번째 누구는 잘못이 없는데 갑은 잘못이 없는데 을이 잘못해서 화재냈을 때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갑도 뭐가 없고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을 때 그러니까 위헌부담의 특징 뭐예요? 갑은 절대 뭐가 없어야 돼요? 잘못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누가 불을 냈다 이거? 네? 매도인이 잘못해서 불을 냈어요. 두 번째, 매수인이 잘못해서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제 3자가 불 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하고 쌍무 계약에 뭐하고 동시 이행하고 채무 불이행의 지체를 연결시키시고요. 쌍무 계약의 위헌 부담을 체불에 뭐하고 이행 불능하고 딱 합치시키시면 이게 딱 이해가 되면요. 계약법은 굉장히 뭐야?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위헌 부담주의 538조 조문 읽을게요. 1항. 쌍무계약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채무자는 상대방 이익을 모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귀 없는 누구는? 채무자는 귀 있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권자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잘못했죠? 그죠? 쌍방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습니다. 어차피 채권자 수령 지체니까 채권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8조 채무자 위헌 부담 주의하고 채권자 무슨 주의? 위헌 부담 주의를 좀잘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제3자 계약은 보험 드는 경우가 있어. 생명보험 있죠? 무슨 보험이요? 생명보험 드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근데 이 생명보험 때문에 여러 사람 죽죠? 이 갑이 가서 요청합니다. 보험을 들어요,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해놓고 보험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을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 병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험을 들어요. 이 요청했단 말이에요. 뭐요? 요약자라고. 을은 뭐야? 낙약자를 알았다. 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고 이 병이 갑 몰래 뭘 들어서 갑 몰래 이 보험을 들어놓고 승무원이 갑을 뭐 해버려 지도 세도 모르게 이전에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예? 낙지 사건 예? 이 병이란 이 놈하고 남자가 예? 갑이란 여자랑 뭘 사가지고 아니, 낙지를 샀으면 어디서 먹어야 돼 낙지를 아니 집에서 낙지 그 가게에서 먹든지 먹어야 될거 아니요. 근데 낚시를 두고 어디 가? 낚시를 두고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서 낙지 먹다가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부모들은 낙지 먹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에? 절묘가 일찍 왔으니까 어디 묘쓸 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해버렸어요 전부 다 화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이 죽은 애가 이 보험이 들어갔다 보험을 이놈이 다 타먹은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거 이놈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왜 여자를 다 모여버렸기 때문에 뭐 증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증은 하는데 뭐야 물증 없으니까 뭐야 무죄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뭡니까 보험 설계사하고 뭐 이렇게 짜가지고 했던 거야 이게. 이 보험 드는 게참 세상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고 또 위장 결혼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네? 여자만 죽는 거 아니요? 남자도 죽어. 병이 난 여자가 뭐야? 이 남자 있잖아요. 예? 나이가 좀 많고, 나이가 좀 들었고, 여자는 조금 젊어. 그 느그막해가지고, 이, 뭐죠? 그러니까 위장이지. 위장 결혼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니까 뭐야? 나중에 죽은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니코틴. 니코틴 중독이야.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담배 빨면, 이렇게 전자담배? 그 전자담배가 뭘 약을 넣어서 이렇게 빠는 거래, 그게. 그 약물 있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가다 해가 죽은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제 3자라는 계약은 뭐다? 보통 계약인데 그 안에 당사자인 제 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하고 보통 계약에 그냥 보통 매매 계약 하는 거예요. 보통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럼 이쪽은 매도인이고 이쪽은 매수인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계약인데 계약서 안에 특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특약. 특약은 뭐가 들어갔냐면 대금을 원래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이 원래 갑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이 병한테 좀 주라. 라고 갑이 요청하고 을이 뭐야?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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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계약에다가 이런 계약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이. 요걸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관이요? 그러니까 보통 계약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예요? 보통 계약인데 보통 계약서에 뭐가 추가됐다? 제3자 약관이 추가가 되면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럼 계약은 누가 맺는데? 계약은? 갑하고 을이 맺는데 대금을 갖다가 그죠? 대금을 갖다가 대금을 을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갑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갑이 요청해서 병한테 주도록 이렇게 이런 계약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사람 이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요청했으니까 무슨 자가 되고 위약자라 하고 을은 알겠다. 낙약자, 승낙한 사람이고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 그러면 갑하고 병의 관계도 있어요? 없어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계가. 네. 에? 뭐 병이 이뻐서 그러든지 또는 뭐야? 뭔가 출력하는 뭐 채권, 채무관계, 빚쟁이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을 입장에서 볼게요. 누구 입장?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이 매매 계약에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서 낙약자께서는 그죠?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걸 안 주면 을은 갑한테 항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돈 못 준다는 권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항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갑병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을은 이건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갑병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가서 뭐 하면 안 된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네? 이건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 제3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을은 갑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들고 와서 누구한테? 병한테 거절, 항변할 수가 있지만 을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갑병 관계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을 관계를 기본 관계라고 해요. 무슨 관계요? 이게 기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을 뭐냐면 이걸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요? 대가 관계다. 이렇게 명칭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관계를 다른 말로 또 보상 관계라고 얘기해요. 무슨 관계요? 보상 관계.
힘들면 이 보자하고 이 비읍 있지, 비읍, 비읍. 이거하고 이 기본 관계 비읍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기본 관계가 뭐다? 보상 관계.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별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계약에다가 제3자 약관 들어갔죠. 그럼 병은 언제 권리를 취득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네? 수익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자, 계약이 성립한다면 안 되겠죠. 이미 계약은 뭐가 돼 있고? 성립돼 있고, 수익 의사 표시는 자신의 뭐야? 권리 발생이야. 자신이 권리를 뭐요? 취득한다는 얘기지. 예? 언제 수익 의사 표시했을 때?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겠죠? 자, 요 관계만 기억하시면 예, 기본적인 게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2페이지.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1번에 2번 있죠? 1번에 2번 보통 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 들어간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가셔서 483페이지 보시면 자, 요건이 있습니다. 1번 요약자하고 무슨 자? 낙약자의 유효한 계약이 뭐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억, 기본관계라는 계약이 뭐 해야 된다? 유효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번 끝에 그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는 계약 효력에 뭐한다?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요. 다음, 이은 기본계약이라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는 낙약죄의 체불을 이유로 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이 무효니까. 안 되겠죠? 자, 디귿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 대가관계 누구죠? 갑병. 대가관계는 유약자와 제3자, 갑병 내부관계에 불감으로 제3자라는 계약 성립이나 유약자, 낙약자 간 체결되는 계약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반대죠. 그죠? 기억은 갑을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디귿은 갑병 관계는 그들의 문제니까 제3자라는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뭐가 디귿이 반대. 자, 밑에 관련 판례 꼭 좀 기억하세요. 무슨 판례? 관련 판례 꼭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약자 제3자 누구하고 누구죠? 갑병이죠? 유약자고 제3자 갑병 법률관계 이른바 무슨 관계? 대가관계 효력은 제3자라는 계약 자체는 물론 그 얘기한 유약자, 낙약자, 갑을서의 법률관계 이른바 무슨 관계? 기본관계 성립이나 효력에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관계하고 무슨 관계? 대가관계 그 명칭을 잘 좀 기억하세요. 자,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4번에 1번 수익 의사 표시. 수익 의사 표시하면 권리를 직접 발생하지요. 그래서 1번에 기억 체킹하셔야 됩니다.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 계약의 무슨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A점 때 제3자는 계약이 성립했죠? 그 다음에 B점 때 수익 의사 표시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그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문 다지기 밑에 보시면 기억에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입니다. 수익 의사 표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행사 기간은 형성권 존속 기간은 10년 뭐에 걸린다?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체킹하세요. 형성권은 소멸 소유가 아니고 뭐다? 제척 기간입니다.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요? 소멸 소유가 아니고 제척 기간. 소멸 시에 대상이 되는 건 뭐죠?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용익 물권만. 소멸 시가 되는 게 뭐라고요? 2편 물권, 용만. 지지전.
3편 채권 모두. 따라서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의 대상이 아닌 것보다 제척 기간이란 말 나옵니다.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우측에 541조 539조 규정에 의해서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뭐하지 못한다? 수익의사 표시를 했으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는데 그걸 당사자가 다시 변경시키면 안 되죠. 뭐 하기 전에? 수익의사 표시하기 이전에 변경시켜야 되죠. 수익의사 표시는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있습니다. 제3자는 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니은의 비체킹하세요. 따라서 제3자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해제는 누가 하는데 여기서?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는 항상 무슨 말에 붙어 다니지?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무슨 해법? 그러니까 지금 해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갑이 요약자가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권은 요약자나 누가 갖는 거지? 낙약자나 갖는 거지? 누가 갖는 게 아니다.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약자가 해제한 다음에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게 되면 이제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자? 그러니까 낙약자에 뭐가 있으면 체불이 있게 되면 요약자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해서 무슨 회복하고 원상회복하고 수익자는 이자한테 뭐야?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무슨 자? 무슨 자? 네? 요 약자는 계약을 뭐 해서? 네? 해제해서 뭐 청구하면 되는 거고 무슨 회복? 원상회복 청구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무슨 자는? 아, 수익자는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대금이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수익 얻는 거예요.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유학자가 뭐하고 해제해서 원상회복하고 수익자는 뭐한다? 손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 도망가지 않도록 또 해야 되죠. 어떻게 안 도망갈까? 잘 봐요. 글씨 잘 봐요. 이 요약자 있어요? 네. 응? 네? 요약자 있어요? 네? 네? 여기 원상회복 있어요, 이렇게? 네. 응? 네? 됐죠? 그럼 수익자는 뭐죠, 수익자는? 아이고, 글씨 자꾸 커져요, 글씨가. 예? 네? 무슨 배상? 이렇게 되네? 네. 그럼 뭐죠? 시험 볼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요약자 해제해서 무슨 회복? 원상회복하고 이거 무슨 자? 수익자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가불병 나왔을 때 알아서 하셔야지. 예? 요약자는 뭐다? 해제해서 원상회복. 수익자는 해제권 없습니다. 무슨 배상? 손배 들어가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낙약자 항변권 있습니다. 자, 낙약자 항변권 A하고 B 꼭 좀 기억하세요. A, B 반드시 이해한다. 낙약자 을은 제3자간 계약 기한 항변으로 갑과의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관계? 낙약자는 기본 관계의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낙약자는 유학자, 수익자. 무슨 관계죠?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냐, 이거. 다시 일로 가볼게요. 을은, 갑과의 문제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거고 을은 대가관계 문제 가지고는 뭐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3절 계약은 요 정도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드디어 이제 488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목을 보니까 계약의 해제, 해제, 해지는 단독행위의 해제와 해지란 말은 없어요. 합동행위의 해제와 해지란 말은 없어요. 오직 뭐예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제목이. 근데 취소는 뭐죠? 단독행위의 취소 있어요. 계약의 취소 있어요. 합동의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합 법률행위의 취소다 이런 말을 써줘요. 근데 해제는 단계합 중 뭐다? 계약의 해제. 자, 그러면 이 543조 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계약이란 말 있죠? 그 계약이 뭔지 아세요? 네? 약속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게 약정해지예요. 무슨 해지예요? 계약, 합의해서 누가 해제권 갖기로 약속하는 거 있죠? 그럼 해제권 종류는 두 가지예요. 무슨 해제가 있고 그 계약이 약정해제고요. 뒤에 법률규정이 법정해제예요. 해제는 무슨 해제? 약정해제와 무슨 해제? 법정해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약을 정한 해제가 있고 특약을 정한 해제 없이 법정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이게 아까 한 게. 법정해제. 이 법정해제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뭐다?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약정해제는 뭐가 있을까요? 약정해제는. 신축되는 건물을 사면서 예? 7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안 나면 나 이 계약 해제할 거야. 이렇게 특약 달고 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게 무슨 해제예요? 약정해제예요. 그럼 법정해제는? 약정해제 관계없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게 무슨 해제예요? 법정해제예요. 해제권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맨 밑에 3번의 1. 약정해제권하고 뭐가 있다?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법정해제는 특징이 원상회복도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도 해야 돼. 근데 약정해제는 약속을 정한 해제니까 네. 그죠? 아까 허가가 안 나면 계약 해제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돈은 돌려받아야 되지. 네. 그죠? 그럼 약정해제는 무슨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원상회복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무슨 배상은 없을 것이다. 이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해제는 원상회복하더라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없고 법정해제는 모두 해야 되고요. 원상회복도 해야 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는 거. 그 차이점. 다음 우측 갑니다. 489페이지 합의해제란 말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합의해제는요? 계약이죠.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게 합의해제입니다. 법정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고요. 합의해제는 서로 마음 맞아서 약속을 정해서 합의해서 끝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관련 판례가 있을 거예요.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다고 본 경우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합의해제 효과입니다. 자, 합의해제면 합의한 내용들을 가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매매계약이 뭐가 되면 합의해제가 되면요. 매수에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는 뭐한다? 복귀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소유권 자동 복귀니까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말소 등청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죠. 그럼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보세요. 채권 모두 해보세요. 채권 모두 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채권 모두 용익 물권만. 8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만 간단 말이에요.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은 용익 물권 지정.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예요? 이거 점, 소, 유, 질, 저. 소유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소유권 기출하는 말소 등청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릴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말소 등청 얘기한 겁니다. 답 넘기셔가지고 자 관련 판례 보세요.
합의 해제했을 때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 문제가 없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 무슨 해제하게 되면? 법정 해제하게 되면? 아니 무슨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했으면 무슨 회복은 해야 될까요? 무슨 배상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또 거기 보시면 법정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 특징은 원상 회복하는데 법정 해제할 때는 뭘 붙여야 되는데 원상 회복하더라도 여기는 여기는 이자를 붙여줘야 돼. 뭘 붙여야 된다고요? 여긴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합의 해제는 뭐는 붙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판례 태도야. 아셨어요? 합의 해제 거기 밑에 법정 이자는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와 판례 태도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 비교는 해제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해제 계약법의 해제죠? 네, 계약법의 해제. 취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칙. 해볼게요. 총칙. 지금 볼게요. 보세요. 불성립이 있고요. 불성립이 있고 반대말은 뭘까? 네, 성립이에요. 그 다음에 성립한 후에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반지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반지. 반지가 뭘까? 이렇게. 1번이 불확정 무효, 2번이 뭐요? 확정 무효, 3번이 뭐요? 불확정 유효, 4번이 뭐요? 확정 유효입니다. 그러면 취소는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취소는 3번. 이게 뭐요? 불 확정 뭐요? 유효. 이 불확정 유효가 우리가 다른 말은 뭐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 취소. 그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유가 사유가 뭐 있어요? 미피피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있고 그 다음 뭐요? 차고 있죠. 그죠? 이건 5조, 10조, 13조, 110조, 109조 조문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조문 이 조문인 것은 뭐냐면 법이 정한 사유만 가지고 뭐가 발생한다? 취소 사유가 있지. 당사자 모의에서 당사자 뭘 맺어서? 약정에 의해서는 절대 무슨 말씀 안 된다? 취소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약정에 의한 뭐는 없다? 약속을 정한 취소란 단어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법이 정한 조문만 가지고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해제는 어디서 나올까? 해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와. 뭐라고요? 확정. 유에서 나온다고요? 확정요. 확정유가 뭐요? 가배채권, 의뢰채무. 의뢰채권, 가배채무. 확정유라는 것은 이쪽도 뭐가 있고요? 채권이 있고 이쪽도 뭐가 있다는 거요? 채권이 있다는 거 아니요? 가배채권은 의뢰 뭐가 되고요? 채무가 되고 의뢰채권은 가배 뭐가 되는 거요? 채무를 서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 뭐라 한다? 불이행이란 말 나오잖아요. 채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 못 하는 경우가 뭐 있어요? 이쪽은 이행. 지체란 말이 있고, 이쪽은 이행. 불능 나오면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법정. 해제. 또.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제는 계약 당시 퍼펙트 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계약 당시에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해제는 무슨 해제도 있지만 법정 해제지만 무슨 해제도 있어요? 약정 해제도 있단 말이에요. 약정 해제도 있고 무슨 해제도 있어요? 법정 해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는 법정만 있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약정의 취소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해야 되죠. 계약이 처음부터 뭐가 되므로
무효가 돼서 부당 이득 이걸로 끝나요. 무슨 이득이요? 여기는 원상 회복도 해야 되고 무슨 매상 들어가요? 여기는 소급해서 부당 이득 하는 거지 별도로 손해배상 요구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이득? 부당 이득. 그러면 이쪽은 해제는 뭐예요? 계약의 해제죠. 여기는 취소는 뭐야? 취소는 뭐의 취소예요? 이건 법률 행위 취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여기는 무슨 행위도 가능하고요. 단독 행위 모두 계약. 그래 뭐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한 모든 법률 취소고 해제는 뭐예요? 단계 합중 뭐의 해제예요? 계약의 해제만 있어요. 단독 행위자란 말 없고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고 해제는 뭐다?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적용 범위가 다르죠? 다르죠? 두 번째, 취소는 계약 당시에 결함이 있는 거고 해제는 계약 당시 결함이 없고 후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예요. 그 다음에 취소는 조문만 가지고 쓰니까 법정도 있고 약정한 취소는 없어. 근데 해제는 법정에도 있고 약정에도 있습니다. 출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속이 어디고 총칙 법률행위 취소고 이거는 채권 계약 해제란 말이에요. 됐어요? 적용 범위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우측에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제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지는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해제는 원래 상태로 돌려가니까 소급표가 있는 거고 해지는 멈출 짓자니까 그동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털어야 돼. 임대차 2기 연체하면 지금까지 유효했었으니까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까고 털고 청산하고 주는 거예요. 청산 업무가 되고요. 해제는 원상회복. 자, 우선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492페이지 해제권 발생 가로 1번 무슨 해제? 약정 해제권은 무슨 문제는 있어도 요거는 없겠죠. 그죠? 네.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도 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자, 법정 해제권 발생 보세요. 이행 지체, 이행 지체 나오네. 그죠? 이행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44조 이행 지체는 주문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한다고 됐어요? 네? 상당 기간 정해서 뭐요? 최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괜찮습니다. 짧은 최고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최고도요? 짧은 최고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494페이지에 CD2가 있을 거예요. 2. 꼭 좀 기억하세요. 2. 상당 기간 정하지 않은 최고도 효력이 있다. 다시 또 최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밑에 정기행위란 말이 있어요. 무슨 행위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뭘까요? 화한 주문 같은 경우에. 무슨 주문이요? 화한. 12시에 식이 거행돼요. 꽃을 주문 했으면 12시 전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이 다 끝난 다음에 12시 30분에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 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페이지 보세요. 조문 보세요. 조문. 493페이지에 545조. 정기행위 해제 있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전혀 뭐 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뭐 해야 되고요? 최고가 필요하고, 그죠? 정기행위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최고 분류, 또 이행불능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해제는 해야 됩니다. 당연 해제는 없어요. 당연 해제, 당연 해제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가 도달되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해 가지고 당연 해제다 하면 틀립니다.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지 해제가 된다는 거. 494페이지 F의 정기행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뭐예요? 이행여지가 없을 때. 그럼 546조가 이행불능이죠. 네. 채무자 뭐 있는 사유로?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죠. 채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아니고. 네? 채권자 잘못된 이거.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채권자 잘못 있는 거죠?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채무자 잘못 있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걸로 노는 거고, 채권자 잘못했으면 잘못 없는 갑은 이한테 돈 달라 해서 위험부담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차이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495페이지. 자, 495페이지 니은에 보시면은, 아, 기억의 비번 보세요. 기억 비. 만일 채권자 귀책서에 되면 채권자 위험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비번 있죠? 기억하십니다.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을 기억하시고요. 니은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발생합니다. 니은의 비. 이행 불능이 되면 동생 관계에 있는 채무를 하더라도 이행 제공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려면. 나도 변제기고 저쪽도 변제기야. 그러면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변제기일 땐 내 걸 뭐 해서? 이행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에 빠뜨려야지 그 다음에 최고도라는 거죠. 근데 이행 불능은 설령 무슨 관계 있다 하더라도 동생하기 따더라도 이행불능이면 이행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지 않고도? 이행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해제할 수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체에 빠뜨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설령 서로 무슨 관계 있다 하더라도, 동생하기 따더라도 뭐 이행불능인데 뭐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번, 몇 번이요? 밑에 건 다 의미 없는 것들이야. 2번. 거기 3, 4번은 5번은 기억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체하고 뭐하고? 블록만 잘 기억하세요. 네, 넘기셔가지고요. 자, 거기 해제 보세요. 보충학습.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최고 요하지 않는 것들. 1번.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 명백히 하시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정기행위도 최고 없이 바로 뭐요? 해제. 정기행위도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네 번째가 당사자가 특히 최고하지 않고서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에서도 뭐, 당연히 뭐요? 최고 없이 해제. 5번 불완전 이행에서 초안이 불가능 경우 이행불능이죠. 최고 없이 해제. 6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해제 요건입니다. 1번 별표하셔야 됩니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 해제란 최고 없이도 해제권 발생한다는 뿐이지 해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죠. 자, 왼쪽에다 써볼까요? 무슨 해제는 없다. 네, 당연 해제는 없어요. 그죠? 그죠? 말을 뭐요? 해야. 말을 해야 뭐가 된다? 해제 된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해제란 말 없습니다. 아십니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말을 뭐요? 해서 도달해야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정기행위도 당연 해제가 아니에요.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 해제는 없습니다. 말을 해야 형성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돌아가겠습니다.